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대구지방법원과 소속지원의 휴정 권고 기간이 오는 21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. 다만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됩니다. 앞서 사회복무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안동지원은 판사 6명을 포함해 전 직원 50여 명이 이틀에 걸쳐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.